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공급합니다. 범사에 범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달을 설교하지 않다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편은 그 마음이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또 한편은 섭섭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한 달 동안 쉬면서 제게 어느 분이 딱 한 번만 제게 와서 그런 얘기, 목사님 언제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글쎄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분의 입만 고맙습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감사할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 리듬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얼굴이 환해지고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그의 삶이 달라요. 근데 감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삭막해진다, 사막해, 사막과 같아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이런 얘기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하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하면 매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매사에, 여러분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일이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왜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아버지 뜻이다. 내가 감사님 어떻게 되었더라 그거 다 붙여놓고 이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님의 주머니 있는 건 다 내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면 여러분 아쉬움 하나 없이 살아가요. 네. 아쉬울 때마다 엄마, 아쉬울 때마다 아파 하고서 애겨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중 닫혀있던 주머니가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방패져가고 있지 않나이다. 특별히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 돼서 오늘 이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 그냥 단순하게 감사라고 했습니다. 스펜젤 목사님은 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조금 더 큰 걸 주시고, 또 그것에 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감사를 계속 끊임없이 해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신 만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그 감사를 해왔는가. 그게 참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 같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있는 자녀를 당연히 하게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된 입장 속에서는 당연히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자녀된 입장이 부모가 부모니까 당연히 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순간부터 불효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우리 주셔야지, 하나님 쪽에서는 당연히 당신의 자녀에 있는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크든 작든 감사합니다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받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하나님 인자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만 감사를 잃어버린다. 제가 요사이 그 짧은 8월달 짧은 기간 한 달 사이에 많은 것을 생각했고 많은 것을 겪었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모시려고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제 마음을 부모에 대한 감사와 관련 내게 얼마만큼 있나, 그 고마움을 내가 얼마만큼 느꼈나. 그래서 저는 야,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낀 가운데 하나가 우리 홍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성격이 조금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참 많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반면에 우리 홍 목사는 아주 퍼펙트하게 좋아서 잘 맞아요, 또 두 분은. 그래서 모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야, 나는 나를 낳아준 부분도 불구하고 참 안 맞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저 양반은 참 그렇지 않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보면서 야,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너무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봅니다. 가만히 보면 뭐 우리 자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똑같을 거예요. 감사해요. 당연하게 여기지 감사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제 자신을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을까?
내 감사는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은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사랑하는데 행동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너 감사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3장 13절 말씀 그대로 빌어서 제가 표현한다면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잖아요. 신뢰라면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아니 부모를 신뢰한다면 뭐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맞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난 아직까지 인생 살아가는 길이 짧아서 부모님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예요. 그것이 곧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막 날 기르시니 뭐 그런 얘기를 막 뭐 수없이 하고 뭐 했지만 정말 내 부모의 신뢰를 얼마나 하느냐. 지금 살아계신 내 부모에게도 그런 신뢰를 못한 내가 어찌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냐. 그 믿겠느냐. 그러니 수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때는 느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잃어버렸고 우리 말씀밖에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뭐죠? 희망이죠. 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 무식해서 부모가 힘들게 그냥 고생스럽게 부모는 대학도 못 나왔지만 그냥 힘들게 힘들게 해서 대학 보내면 정말 대학 보내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해야 될 텐데 한다는 소리가 무식합니다. 그렇게 무식하고 무식하다고 없이 여기면 왜 그 부모 밑에서 부모가 주는 그 돈을 받아가면서 왜 그것에 자료를 받지 말지.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천장간 감사합니다. 여기 추석이라서 이제 고향이 내려가시고 마음이 지금 다 한 반은 마음이 벌써 친구들 만나서 남자분들은 또 이제 포장마차 아니 찬물 한잔 이제 마실 생각해서 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냐? 감사하는 마음에 출발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와 어떤 만남을 가지고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조상에 대한 그 감사도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우리 부모를 낳아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감사가 있을 때 비친정한 추석이 되어질 수 있고 형제와 그리고 모든 분을 만나는 만남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저는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다짐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해보겠으면 좋겠다. 그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감사는 감사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받아야지 축복이고, 내가 선물을 받아야지 축복이고, 내가 뭘 해야지만 뭘 잘 되지만 축복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감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 감사 그 자체가 축복인지.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감사는 비나이드와 같아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가운데 아는 친구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말 안 하면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둥친이래요. 둥친인데 키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헌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각이 있잖아요. 또. 근데 우쩍 딱 있으면 누가 봐도 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다. 이 목사님 참 좋겠다. 이 목사님 너무 부러워주겠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단 한 개 날 보다가 날 보는 게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느 날 찾은 것 같냐고 누가 뒤에서 팍팍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뭔 짓술인지 모르고 하여튼 옆에 차를 댔대요. 근데 그 사람들 같이 댔더래요. 그때 사이 나와서 막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왜요? 왜 그러신대요? 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더래요. 왜? 등치를 보니까 이게 좀 거셔버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이 목사님 누가 이 목사님 보고 전파가 생기겠다 하겠냐고 그러면서 제가 부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제가 지금은 예를 들잖아요. 지금은 훨씬 나아진 겁니다. 그전에는 말도 못했습니다. 누가 그 옆에서 말을 못 붙일 만큼 그렇게 무섭게 보였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되어지고 살다 보니까 달라졌어. 이게 많이 달라진 거야. 근데 많이 달라진 게 그거라는데. 그러면서 옛날 사진 딱 그거니까 옛날 사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게 달라졌어요. 그 친구가 그 비결이 이렇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목사 되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안 그랬으면 누가 봐도 한가다는 사람 보여주니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냐. 예.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모든 일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날보다도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은 지난날보다 못생겼어요. 예. 옛날에 감사가 많아서 얼굴이 확 누가 봐도 젊어 보였는데 이젠 옛날에 비하면 좀 늙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걱정하고 괴로워 허덕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합니다. 야, 다 괴로워. 그 사람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다들 다 왜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한 단계에서까지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오늘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내일은 내게 삶 속에 햇빛이 비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며 억지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뚝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의 육체는 아무 그냥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 뭐가 돈다고요? 엔돌핀.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리면 이 속에 암이 생긴다. 그리고 성 이제 그 현대병이 이 스트레스 받는 그 모든 속에 다 있다.
하나님 이미 아시고 우리 육체를 웃기만 해도 그냥 가짜라서 웃든지 기분 좋아서 웃든지 그냥 화가 나서 웃든지 웃기만 해도 우리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으로 몸으로 이미 창조하셨어요. 감사가 바로 그겁니다. 웃다 보니까 원망스러움이 사라지고 웃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래 아이고 그래 내가 저 사람처럼 말이야 그런 사람이 안 되고 그냥 내가 그냥 당했지만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감사가 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지금 감사함으로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말씀은 감사는 축복을 아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체 나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싶은 누가 있겠어요? 남이 관광버스 타고 뭐 관광버스춤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거 안 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주고 싶고 다 그렇게 놀고 싶은데 근데 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서 일해야 되고 때로는 상사들이 원하는 데도 들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에 머리가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한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축복을 아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자녀일수록 그 안에 축복된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감사히 그냥 안 되들면 됐다라는 사람은 그 마음을 축복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또한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내가 우리 권사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집사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사는 남편과 내가 사는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서 나는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축복은 원하지만 그러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감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 붓듯이 부어도 폭포수같이 부어도 내가 조그마한 솥잔 하나 가지고 물 받아 그 물을 다 받겠다고 하면 다 받아줍니까? 받아봐야 솥잔 한 잔이지. 그러나 큰 그릇을 가지고 그 밑에가 있으면 그 큰 그릇에 가득 채워질 거예요. 바로 그 그릇은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의 부모가 주기를 원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풀어놓기를 원했던 그 모든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 그릇의 첫걸음인 감사를 넓히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릴 것이 없다. 아 이게 못생겨서 버리고 이게 다 보이면 사실 없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식사할 때 뭐라고 식사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식 주신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을 제가 좀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삶에 유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사할 때 버릴 것이 없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막 부어주신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통해서 봤는데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은 사람과 감사 기도하지 않고 밥을 먹은 사람의 건강은 다르더라고요. 한 집에서 똑같은 그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먹는 그 식탁에서 감사는 바로 축복을 아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이런 부모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자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자녀 속삭일 때 그냥 뭐 속잖아요, 그죠? 그때 아유 저걸 이러지만 그거다 못한 자녀가 태어나서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 감사해. 때로는 부모가 갈 때 아이고 우리 뭐 차라리 그냥 고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고아 좋아하지 마세요. 그만 부모 만났으니까 그만 좀 공부하고 그만 좀 먹고 살지. 누가 여러분들에게 밥 주고 그냥 그냥 때마다 그냥 옷 입혀주고 그냥 뭐 뭘 꺼주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님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편지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는 때 언제 됐나 그러면 이가 정말 열심히 나귀를 타고 열심히 걸어다니며 복음 전도할 때가 아니라 옥에 갇혀있을 때 입혔었거든요. 아니 옥에 갇혀있는 게 무슨 풍부하고 뭐가 풍족해요.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걸 컴퓨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루만 전경 꺼봐요. 벌써 이 속에 벌써 다 표시가 나고 나가고 싶은데 못나게 하루만 붙어나봐요. 그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저희도 없이. 그런데 그는 빌립보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왜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감사는 축복을 아는 마음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내게 더 좋 것으로 바꿔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들이는 능력입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끌어들인지 이미 마침나서 열심히 일해봐요. 그게 축복을 끌어내지만 작아요. 감사해요. 감사가 축복을 끌어들이는 능력이에요. 빌립보 4장의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 일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아우 저 새끼 어떻게 좋겠어 뭐 이렇게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모든 걸 하도록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내가 생활해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뭘 하든지 간에 내 생활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면 모든 적이 지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너희의 생각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지금 내 마음은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마음은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내 마음은 변화되길 바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나 지킨다는 그 마음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입니다. 다섯 달 받은 사람 받자마자 신나서도 쫓아갔습니다. 두 달을 받은 사람은 됐을까요? 그도 신났습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데. 그리고 우리 주인께서 아우 두 달란트 너무 고마워서 같이 쫓아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만해요.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왜 하나밖에 안 줘? 괜히 한 달란트까지 뭘 하다가 그냥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땅이 파묻어 두자. 주인이 돌아와서 이익을 남긴 자들은 크고 많은 게 아니었죠. 다섯 개 남겼으니까 넌 다섯 개 더 받을 더 줄 거야 라고 아닙니다. 다섯 개 받은 자나 남긴 자나 두 개밖에 못 남긴 자나 동일하게. 왜? 그분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하나만 더 제보를 하면 하나 남길 수 있을 거야. 하나. 그러기에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자는 마음이 이미 삐뚤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땅에 파묻어도 없어요. 내 능력이 어떤데 이거 하나 가지고 뭘 하란 말이야. 에라! 난 안 해! 굳이 그러면 땅에 파묻어도 없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쫓겨났습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바깥도 모든 데는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더하는 여러분의 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불행한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하면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너희에게 더 축복한다. 이 말은 너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고맙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쫓아가는 그 모든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말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말로는 뭐 하나님도 그냥 당장 여기 모시고 올 것 같고 금방 뭔가 그냥 끌어서 막 나타낼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뭘 보고 열매를 모아야 할지. 감사의 열매부터 맺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쓰러져 망가져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동방의 의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감사는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바울이 늘 감사했던 그 부분 가운데 보면 그는 나는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네시모에서 감사하고 디도를 통해서 감사한데 왜? 사도 바울 장기 안 갔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감사하다니. 제가 사실 8월 한 달 동안 설교를 안 하게 된 그 원인이 정말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성장하면 저도 신나서도 여러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를 나왔던 거예요. 저도 좋더라고요. 한 달 동안 마음도 그러면서 시작했지만 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성막에 대한 얘기도 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역사, 그 뜻을 이루려면 감사로 다시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열매를 났어요.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났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져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감사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고 감사함으로 이제 축복을 얻는 능력을 얻으시고 감사함으로 이제 감사가 축복을 아는 마음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감사 그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고 취하고 또 그 감사를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민족 대명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풍성해지길 원하고 잘되길 원하고 더 잘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는 점점 사라졌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속에 감사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집사님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권사님이 있음으로 내가 또 감사할 수 있고 성도들이 있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있음으로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음을 또 고백하고 대화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세월호와 같은 그런 아픔이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발목을 잡혀서 더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막혀있는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곧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향에 내려가서 또 많은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감사함을 심겨주고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또 오가는 모든 과정과정을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잃어버렸던 점점 작아져가는 그 감사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내려가신 분들은 하여튼
건강하게 내려가셨습니다. 기분 좋게 내려가시니까 올라오실 때도 건강하고 기분 좋게 올라오시기 바라고요. 또 오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내려가시더라도 못 내려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서 이제 송편을 싸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저는 참고로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편 갖다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강 말씀 주시면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내려가셔서 또 친지를 만나서 음식도 해야 된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쭉 들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숙제하라는 오전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오후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 고향에 도착하실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면 오후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넘치라 믿습니다. 따라지면서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거 좀 비춰주세요. 사업과 오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로 출발한 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민족과 열방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